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네, 럭셔리 중에 럭셔리. 그쵸. 네. 어 누구시죠? 누구시죠? 어디 계셨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겼어. 아, 아니야. 아니. 오. 네. 반쪽이잖아요. 너무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반밖에 안 이게 보이잖아요. 중요하거든요. 피팅을 할 때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팔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나이가 딱이네요. 오. 기승전 나이. 5월 말에 남자친구와 제주도 리조트 여행을 갈 건데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미 한 스푼 더할 수 있는 아이템 없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호캉스룩.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고 그쵸.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나이가 딱이네요. 오. 기승전 나이다. 아, 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네. 제가 일단 굉장히 애정하는 드레스고 지금 말씀하신 고민에 딱 맞는다고 봐요. 오. 굉장히 러블리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지금 이런 레이스 디테일하고 이런 게 굉장히 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아래쪽을 좀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 믹스가 되면서 굉장히 말라 보이면서 오. 걸어 다니실 때 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사진에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맞아요. 여기에다 진짜 약간 밀짚 모자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통하셨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재가 굉장히 좀 가볍고 네. 굉장히 좀 시원한 소재이기 때문에 바람 불었을 때 약간 바람에 날리는 느낌도 너무 예쁠 것 같고 허리에 사진, 스트링이 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 스트링도 네, 이렇게 들어가 부담스럽지 않게끔 네. 되어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오.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초반이랍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만난 친한 엄마가 와. 평소와는 다르게 이쁘게 꾸며 입고 온 거 있죠? 와. 그것을 본 순간 부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쁘게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어린이집 모임에서 입을 만한 필살기 같은 아이템을 추천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저도 뭔가 마음이 가네요. 그 약간 키워드 뭐 모임 그 다음에 TPO, TPO. 네. 등원 마친 네. 뒤에 브런치 패션 룩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유정님이 지금 너무 예쁘게 들어오시는데요. 어 누구시죠? 어, 누구시죠? 지금 어디 계셨죠? 일단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겼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우리 그 모임에 나간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입고 들어오는 순간 아, 네. 게임이 끝났어. 아. 내가 이겼어 이 게임은. 체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사실 그런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예요. V넥으로 시선을 좀 더 날씬해 보이게끔 동그란 얼굴을 V넥으로 네, 뾰족해 네, 보이게끔 네. 연출할 수 있게끔 제가 신경을 좀 썼고요. 왜냐면 네. 답답해 보이면 일단 여름에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케이프 디테일이 있어서 오~ 네, 반쪽이잖아요. 너무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반밖에 안 이게 보이잖아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맞아요. 왜냐면은 피팅을 할 때 예쁘지 않으면 만들면 안 돼요. 아~ 오~ 어떻게 팔아요 저희가? 그렇죠. 여름에 약간 오가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무로 된 오~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쓸 때 한 방향으로 네. 쓰질 않아요. 보시면은 이 결이 다 다르게 쓰여 있어서 맞아요. 체형의 보완이 네. 좀 잘 되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신경 되게 많이 써서 라이가 쓰는 스트라이프들은 다 그냥 스트라이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 뒤에도 이렇게 이 케이프 스타일이 등판을 가려줘요. 네. 이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시죠 알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 밑에 보이는 허리는 더 잘 녹게 보이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케이프가 탈부착이 됩니다. 여름철에 민소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쵸. 아니면 난 이렇게 팔뚝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덮어가지고 케이프로 연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는 또 저렇게 저희가 또 V로 봤어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더블 레이어가 되면 약간 더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만든 디테일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입고 들어가는 순간 케이프까지 딱 이렇게 오픈한다면 네. 게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라는 네. 거 좀 말씀을 네. 드리면서 앞으로 라인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오, 네. 네 맞아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네, 럭셔리 중에 럭셔리. 그쵸. 네. 청담동 매종을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매종을 오픈을 했는데 네. 거기 유니폼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클리프 아펠에 주얼리 보러 가실 때 저거 라이브에서 네. 근데 나 라이브에서 봤는데 네네네 네, 네, 네. 그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이엔드 스포츠카 레이블과 지금은 아직 말씀드리는데 거기랑 또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출시가 된 스파오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예쁜 파자마 잠옷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라이브에서 만날 불러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오늘 다음에 또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그 라이의 앞으로의 그 계획들 여러분들 진짜 메모장에 적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